좀 더 첨부해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남의 작품 들러리 서는 거면서 뭐 그렇게 요구 사항이 많은지. 뭐야, 이따 어디 갔지? 참, 내 빼고 뭐 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거 아니야? 아, 세지 씨는 캡처 중이고요. 배 작가님은 출연자 만나러 가셨고, 그리고 미래 씨는 취재 갔대요. 취재? 무슨 취재? 지금 목표가 문제냐고. 당장 아이템이 급한데. 그랬더니 도망가고 썩고 난리 났죠 뭐.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. 그러면 그 가짜 양주는 룸사롱 같은 데서만 판매하는 거예요? 청담동에 그레이스라고 알죠? 네, 알아요. 거기 가짜 양주 판다는 제보가 있어요. 아, 진짜요? 직접 제조까지 한다는데. 내가 좀만 젊었어도 이거 똥마이처럼 들어가서 몰카를 싹 다 찍어오는 건데. 몰카요? 우와. 이게 다 몰래카메라예요? 네. 되게 신기하다. 카메라가 어디에 숨어 있어요?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맞춤형으로 특수 제작도 해드려요. 아, 그래요? 아, 제가 뭘 만드는 거 찍어야 되는데요. 옆에서도 정말 티가 나면 안 되거든요. 그 제가 조작하지 않아도 잘 찍히는 뭐 그런 거 있을까요? 그럼 요 두 개 중에 고르시면 되겠네. 이거? 진짜 티 안 난다. 핸드폰 이거 주세요. 통신사는 어디로? 처음 가입하시는 거세요? 아니요, 하나 더 만들려고요. 업무용으로. 안녕하십니까. 저는 풍산에서 왔는데 주방보조 구한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. 저는 김희저이라고 합니다. 자, 판도라의 상자 의식주 시리즈라. 이번엔 식을 갈 차례인데 어떻게 뭐 좋은 아이템 있어? 요즘 뜨는 음식인데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 해도 될까요? 자, 가짜 양주 어때요? 가짜 양주? 가짜 양주 핫하지 요즘에. 시의성은 좋네. 근데 뭐 어떻게 하자고? 경찰이랑 그냥 쳐들어가자고? 아니요, 가짜 양주 만드는 거 몰래 카메라로 찍으려고요. 누가요? 혹시 제가요. 안 그래도 저 벌써 취직도 했어요. 주방 보조, 위장 취업. 어? 야, 머리! 야, 위장 취업 하더니 그 머리를 그 바꿔버렸네. 머리가 문제야. 너 어떻게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. 야, 근데 아이템 진짜 굿이다. 어? 가짜면서 대박인데 거기다가 만드는 과정까지 찍으면 초대박인데? 어? 그러다가 들키면 어쩌려고요? 철저히 위장해야죠. 아니,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그 주방 옆에 창고 같은 데서 만든대요. 제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 살짝 가가지고. 살짝은 무슨,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. 씨, 잠깐 나와 얘기. 아니, 나와서 얘기해. 일로와. 아니, 쉽게 봅시다. 어차피 그거 미리 딱 취재도 다 해온 거 같은데 뭐. 네가 가 임마. 내 동생한테 일로와. 뭔 소리 하는 거야? 어? 아이고, 뭐 팀장님이랑 뭐 남일애 씨랑 뭐 양동생 이런 거 맺은 거야? 친동생이에요. 누가? 언제부터? 미래 씨 태어났을 때부터. 아니, 어떡하니? 잠깐만, 공감하면 죽음인데. 잠, 김선배. 나 김선배. 나 김선배 한 번만 해.